은희를 낳았을 때만 해도 미숙 씨 역시 모든 것이 서툴고 불안한 엄마였다. 목욕시키다가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연약해만 보이는 팔을 부러뜨리기라도 할까봐 목욕물 앞에서 벌벌 떨며 시간만 보낸 적도 많았다.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엄마 역시 성장하는 시간. 첫 출산이었다면 쩔쩔맸을 세 쌍둥이 키우기지만 지금은 울음소리만 듣고도 뭐가 불편한지를 척척 알아맞추는 베테랑 엄마가 됐다. 개운하게 목욕하고 배까지 그득하게 채우니 아기들 모두 만족한 얼굴들. 예뻐. 얘 진짜 많이 컸죠. 이제 한 달 다 돼가네. 한 달 다 돼가. 아빠를 가장 많이 닮은 세 쌍둥이 중 첫째 푸르니. 셋 중 가장 아래에 자리를 잡았던 푸르니가 잘 버텨줬던 덕분에 33주간 무사히 아기들을 품을 수 있었다. 아닌데. 세 쌍둥이 중 둘째인 하늘이. 세 아이 중 가장 표정이 다양한 하늘인 배고픔도 제일 잘 참는 아기. 신장이 부은 채 태어나 엄마 아빠를 걱정시켰다. 세 쌍둥이 중 막내인 은하수. 벌써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은 귀여운 막내딸이다. 제일 작게 태어났지만 목소리론 벌써 두 오빠를 능가한다. 한날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얼굴도 성격도 제각각인 세 쌍둥이들. 모두가 엄마 아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귀한 보물들이다. 이렇게 진짜 아무도 모르고 응애응애 울기만 했던 애가 이제 커가면서 아 이런 성격의 아이로 커가는구나. 아 이런 모습도 있구나. 뭐 이런 성격도 있구나.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. 이때는 모르잖아요. 얘 성격이 어떤지. 아프시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야지. KBS